어른도 불편한 마스크를 영유아들이 써온 지도 2년이 넘습니다.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울 시기에 마스크라는 유례없는 장애물을 만난 세대입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 9명, 10명 중 9명이 이 마스크가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할 정도였는데요. 마스크에 막혀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정은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선생님과 장난감을 갖고 놀며 언어 치료를 받는 5살 A군. 나무를 하모라 발음합니다. 하모. 나무. 하모. 공룡 이름은 더 어렵습니다. 티라노조와 렉스 좋아? 누구 좋아? 예. 렉스? 네. 렉스? 네. 인지 기능은 전부 정상이지만 언어 구사만 또래보다 2년 정도 늦습니다. 4살인 비군도 24개월 때 언어 발달이 12개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엄마, 물 이런 단어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뭐 깎아나 물을 가리키는 정도였어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건 2년 넘게 써온 마스크.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 입모양과 표정을 보면서 말을 배웁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가린 영향이 크지 않았냐는 겁니다.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 설문에서 마스크 사용으로 언어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한 교사는 93%.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교사도 73%가 넘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고 닭 한 마리로 가려놓고 줄 지어서 혼자 앉아야 돼요. 정서나 사회성이 발달하고 있는 그 시기 아이들은 계속해서 양방향 의사소통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마스크 키즈들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